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교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구가 정말 젊은 사람들이 대구를 주도하는 지역 대구 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주도하는 그런 대구를 한번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떤 도시입니까? 조금 전에 여사께서도 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말씀도 의도하시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구는 어떤 대구입니까? 제가 한번 저는 여기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구가 고단 도시라는 데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도 있고 있습니다. 왜 대구가 고단 도시입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날씨가 더워서 대구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도시여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도시여서 그렇습니까? 어떤 도시입니까? 그러니까 답답하고 활력이 없고 뭔가 뭘 해보려고 해도 뭔가 잘 안 될 것 같고 또 외부에서 우리 지역에 오신 분들은 대구를 상당히 좀 폐쇄적인 도시다 이렇게 또 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그럴 때 느끼는 측면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배타적인 도시다 이런 또 평가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뭔가 풀리지 않는데 저는 이 지역민이 원래 속성이 그러해서 우리가 고담 시민으로서 원래 태어날 때부터 고담 시민으로 태어난 그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뭔가 저는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뭔가 제도적인 우리를 둘러싼 환경 그다음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 4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가 운영됐는지 거기에 대한 점검이 또 엄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그 원인에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누구한테 의존하는 순간 그 사람들이 자율적이고 본능적인 결정을 못하고 의존하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지 못하듯이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대구가 지난 산업화 과정도 동안 우리 지역에서 수많은 대통령이 나오고 지역의 정치인들, 중앙 정치인들, 실력가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런 구조에 우리가 지역민들이 익숙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 동료들과 이웃과 이야기하기보다는 중앙의 누구 실력자와 전화한 통화가 산업화 시대는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지형과 학연과 혈연이라는 전근대적인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 지역 사회의 분위기를 주도한 거죠. 그래서 그런 연구주의에 우리 지역 사회가 점점 활력을 잃어갔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의존하는 순간 다른 외부와는 배타적이 됩니다. 지역 내에 다른 어떤 이집적인 어떤 여러 단체들 간에도 배타적이 되고 폐쇄적이 되고 왜? 중앙과 직접 거래할 때 더 많은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데 굳이 정보를 공유할 이유도 없고 그런 시대입니다. 산업화 시대는 앞으로의 세대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런 측면이 있었고 우리의 산업화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독점적인 아니면 경쟁을 중시하면서 그리고 또 정치적인 독재 그 중심에 우리 지역이 또 일정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하에서 지역민들은 어떻게 보면 정의보다는 힘이 우위를 갖는 그런 시대였죠. 저는 근본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의존하는 순간 지역민들의 전반적인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진지성과 기상과 기대 이런 것을 상실한 그러므로써 점차적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또 끼리끼리 집단들 간에 서로 어떤 밀어주고 하면서 거기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기회를 잃은 그런
우리의 4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중앙의정으로부터 우리 지역사회가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민들이 스스로 우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논의를 시작하고 또 우리 지역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은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시도를 지금부터라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데 대한 논의는 제가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에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또 초중고등학교를 이 지역에서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사를 들어보면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자기 결정을 할 수는 자기의 삶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지만 당장 여러분들이 집 밖에 나가서 동네에서 결정을 하시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대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여튼 대구, 경북 지역에서 우리 지방사회가 기본적으로 자기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도 자기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결정을 중앙정부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결정을 법률을 통해서 국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률에 대한 권리를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가 하도록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거기에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이 활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이 새로운 독립, 자치하려고 하는 의지, 독립하려고 하는 독립심, 우리 스스로 뭘 해보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 이런 게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지, 자치의지를 뒷받침해주는 제도적인 접근이 바로 지방분권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지방분권입니다. 이거는 중앙으로부터의 결정권을 지역으로 가져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이런 사회로 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일자리, 여러분들의 어떤 가족과 이웃의 복지, 그리고 우리가 둘러싼 우리 환경의 문화, 모든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일자리요, 고용노동부에서 모든 걸 기획하고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수준입니다. 우리 지역의 사정을 모르는 지방정부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 지역에 뭘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왜 일자리가 제대로 안 되느냐? 중앙정부가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가 결정을 하면 일정 정도 일자리 나올 수 있지만 지역사회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또 새로운 어떤 고용과 관련된 결정을 하게 된다면 더 수많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이미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중앙집권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세계는 이미 지방분권화 추세로 이미 30, 40년부터 이제 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런 시스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서울에 집중하고 여러분 동료들이 전부 다 서울에 가서 직장에 가거나 학교 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는 앞으로 대한민국도 미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대구가 인디안 보호구역처럼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 떠나고 나면 몇몇 노인들이 앉아서 관광객들이 차가 대구로 다 옵니다. 왜 이 지역은 그때 당시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느냐 이런 것들을 그럴 수지도 모른다는 어떤 위기의식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OECD의 보면 연평균 노동시간이 해운의 노동시간이 한 1750시간이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죠. 일 많이 합니다. 부진하고 막 금연하고 이렇게 선전하잖아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보십시오. 140시간에서 160, 170, 1700, 1400에서 1700시간 정도밖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소득은 어떻습니까?
8만 불에서 4만 불까지 갔는데 우리는 이제 2만 불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했냐? 열심히 일하고도 소득이 나는 이유가 뭐냐? 뭔가 제도적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저희는 중앙집권, 그러니까 중앙이 국민을 결정하기 때문에 국민과 지역이 움직일 수 없고 단지 중앙은 결정한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의 한계 상황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스위스 이야기를 연사님께서 하셨는데 스위스를 보십시오. 7만 부시대로 가는 스위스는 지금 스위스야말로 결정권이 주민들한테, 모든 무게 중심이 지역과 주민들한테 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굉장히 안정될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어떤 정치 시스템의 핵심이 바로 스위스는 지방분권의 모국입니다. 스위스가 아까 그런 결과도 좋지만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 어떤 외부에서 온 사람들한테 그렇게 개방적이냐. 바로 이런 평소 이런 일단 정치 시스템의 그 원인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24개의 자치주가 있습니다. 캔톤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로 봐서는 시도입니다. 도. 도에서 모든 결정을 합니다. 연방은 관여를 별로 못 합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국방 외교적으로 합니다. 스위스는 그 EU, 유럽연합이 지금 가입 안 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EU에서 와서 제발 좀 가입해달라 해도 캔톤이나 지역 시민들은 우리 정치체제를 훼손하는 그런 어떤 조치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각 지역에서 결정하는 게 때문에 연방정부의 힘을 못 씁니다. 이거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이런 사회가 한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결정권을 우리가 주민들이 갖고 지역에 간다 이런 방식으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우리 지역의 삶과 문화와 모든 부분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국민에게, 시민에게, 우리 주민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권력이 있다. 이 점을 저희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비전과 우리 지역사회가 앞으로 나가는데 새로운 비전과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사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 리더십은 산업화 시대의 리더십입니다. 경쟁을 강조하고 내가 결정하면 시민들은 따라오라 이런 식입니다. 시민들이 참여는 양념으로 그냥 폼으로 그냥 하고 있는 게 우리 대구의 현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지역사회의 리더십이 등장해야 되는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그러니까 아주 소통을 중시하고 소통에 기반한 합의 결정을 중시하는 그런 리더십, 새로운 리더십이 지역사회에 등장을 해야 지방분권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미래상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입니다. 우리 그동안 제가 알고 있기로 대구 경북의 지역사회 발전 비전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사회적 합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대구 경북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의회나 시도,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노력해서는 대구 주민들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런 데 대한 논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를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어떤 집단들이 등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입구로 MC스퀘어라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여러분한테 과감히 도입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너지는 질량과 전량의 빛의 속도를 곱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는 그런 뭐 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거를 지역발전 에너지는 M, Man, 사람, C, Communication, 소통. 소통과 소통을 곱하면 소통을 엄청난 것들과 각 영역들로 소통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TEDx80이 바로 C, 커뮤니케이션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의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게 새롭게 지금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같이 소통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고 소통이 중요한데 특히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이 지역에 중심적으로 있느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장 중시하는 데가 바로 저는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다녔거나 다니고 있는 대학은 자율성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사람을 중시합니다만은 여기에 세계적인 브레인, 우리 지역에 있을 수 있고 외부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기 오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다?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학습 네트워크에 붙이게 되겠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양반은 개인이 아니라 또 이 양반이 가진 건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생명공학, 뭐 전자공학, 모든 부분에 어떤 새로운 에너지를 가진 분이 이 지역에 오게 하는 게 대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그런 과정을 하게 되면 저는 앞으로 만약 우리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잘 정착을 하게 되면 서울대, 서울의 유수한 대학이 안 봐도 될지 모릅니다. 이 지역의 대학들이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새로운 어떤 실험과 창업도 하고 어떤 학문적으로 완성시켜 나가면 저는 우리 대학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대학의 경쟁력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이게 점점 바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지역사회와 대학이 역할입니다. 대학이 서로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협력도 대학이 대학별로 하는 게 아니라 대학 간에 협력을 해서 하고 뭐 여러 가지 가능합니다. 학점도 공동 이수를 할 수 있고 또 뭐랄까요 대학 축제도 대학 안에 있지만 뭐 대학생들이 서로 의기 포함해가지고 지역 바깥에 나와서 대학 연합 축제를 해서 많은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대학 교수 시험이라는 형태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정말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세계대학 소통입니다. 이거는 어떤 세계대학 간의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 어떤 소통의 장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문제식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의 대학, 이건 누가 하느냐. 지역의 대학생들이 각 대학의 대학생들이 몇백 명이 여기에 실제로 참여해서 주도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은 지역에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글로벌 휴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거기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니고 지금 각각의 어떤 학교 교정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개별적으로 외국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제도적으로 여러분들을 외국에 나가서 교류하고 성과를 가져오고 그걸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이런 엑스포를 준비하고 기획할 수 있는 그런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계대학 엑스포에 지역에 저와 같은 40대, 50대들이 하여튼 뒤에서 후원한, 지원한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논의에, 이런 논의에 여러분들께서 적극 참여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대구는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고 젊은이들이 지역사회를 주도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부르고,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는 그런 대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우리 지역사회의 에너지를 가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서울로 직장을 구하러 간 친구들과 달리 지역의 미래 비전을 놓고 우리 지역이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이라는 확신을 갖고 동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주도해서 대구의 역사를 새롭게 한번 바꿔보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